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여주시 공사 현장에서 일감 싸움이 또 벌어졌습니다. 지난 7일 여주역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수백 명의 양대 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공사 현장 입구에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3일 전에는 양대 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공사 현장에서 충돌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는 경찰이 개입해 양대 노총 조합원들을 분리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사 현장에 진입까지 막는 일도 지난 2019년에도 부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본지가 취재한 일도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양대 노총의 일감 싸움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할지 참 답답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또 당국은 언제까지 이런 충돌을 구경만 하고 있을 겁니까?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와가지고. 한국노총이? 사장님은 어디신데? 우리는 민주노총. 아, 민노총인데? 민노총이 일하는데 한국노총이 와서 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일을 못하게. 일을 못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노총이 일을 못하게 한다? 네. 민주노총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며칠 됐어요. 왜 일을 못하게? 아, 그걸 모르겠어요. 뭐 결국은 일감 싸움 아닌가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언제부터 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온 거는 3, 4일 전에 왔었으니까. 3, 4일 전에? 그럼 그전부터 같이 저렇게.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3, 4일 전부터 이렇게 충돌이 있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쪽은 민노고 저쪽은 한노인가요? 그런 거예요? 언제부터 이랬어요? 한 2, 3일 됐어요. 2, 3일? 네. 그럼 이렇게 충돌 같은 것도 하고 지금 여기 일터 때문에 그러나요? 네, 충돌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민노가 일을 하고 있는데 한노가 와서 못하게 한다? 아니, 뭐 그것까지 저쪽에서 그러는데?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이 사업장 때문에 그러나요? 저희 네. 저희 이렇게 안내해 드릴게요. 네. 네. 가세요. 어디요? 안내해 드린다고. 아, 내가 알아서 갈게요. 예. 네. 아니 여기 통행 방해 되실까봐. 내가 알아서 갈게요. 예예. 네. 네. 손대지 마세요. 예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나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 5월 4일 날 5월 4일 날 네. 저희가 이제 4월 15일에 미리 안전교육을 실시를 했고 아 안전교육이요? 네, 그러니까 20명이 근무를 하는데 야 여기서? 예. 네, 5월 4일 날 저희가 일단 5명 정도만 자재 정리랑 뭐 그런 거를 위해서 저희가 투입을 하는데 여기 민주노총이 한 30여 명 가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안에? 네. 근무를 하고 있죠. 저희보다 먼저 들어가서. 아, 먼저 들어가서? 네. 근데 한국 사람이고 불법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 국민이 일을 하는데 네. 민주노총이 그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현장 밖으로. 아, 한국노총 일하시는 분들 네. 민노가 끌어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조합원을 동원해서 아. 그 입구를 아예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민노가. 아, 지금? 그거를 또 뚫고 들어가서 또 출근을 시켰습니다. 그날. 아, 근데 이제 아, 또 그러니까 예. 결국은 한노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민노가 와서 일하시는 분들 끄집어냈다 네. 강제로. 그래서 저희는 뭐 저희 뭐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대응을 한 거고 그때 솔직히 몸싸움이 좀 일어났고 아, 저희 쪽 조합원이 한 명이 좀 그 실려갔습니다. 아 다쳤어요? 네 다쳐가지고 아. 그리고 또 5월 6일 날 네. 또 이제 민노가 또 반노는 안 된다고 또 현장 안에서 여기 그때 당시 5월 4일은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끄집어낸 건데 일을 하지 않는 간부들 팀장 다른 현장 팀장들이 현장으로 불법으로 난입을 해서. 밥 먹고 나오는 우리 조합원 20명을 또 가로막은 겁니다. 대응을 못하게. 아, 예,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오늘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 인원을 동원한 겁니다. 그럼 이게 이런 사태가 언제까지 갈까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민주노총은 뒤에서 업체를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하고 항공노총을 받으면 너희 뭐 회사를 뭐 죽여버리겠다 어떻게 해버리겠다 예. 그게 다 금전적인 걸 그렇겠죠. 예. 어디 현장마다 이 지랄이 맨날 아 다른데도 이게 한 2, 3년째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노하고 한노하고 저 신문 싸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는 다 편하게 일하자. 이제 원주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원주도 그거예요. 다 똑같아요. 어느 현장이든 다 민노가 다 해요. 아, 이게 학교를 싸움이 아니라 그냥 일할 자리가 있는데 그냥 외국인들만 몰아내도 같이 양대노총이 먹고 살 수 있는데 이제 무조건 그냥 이유도 없이 한노는 안 된다. 소형 노조라서 안 된다. 저희는 근데 단 한 명의 외국인도 없습니다. 현재 아니 더 웃긴 건 그거잖아요. 짱깨들 많이 받아놓고 아 공산주의자들 데려다 놓고 민주 하면 그 뭐예요? 총살령이잖아요. 일당 체제인데 쟤는 다 그래. 그것 때문에 그래. 불법을 저질러야 되는데 우리가 있으면 불법 저지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막아대는 거예요. 무조건. 고맙습니다. 지금 오늘 이 사태가 어떻게 해서 온 거죠? 그 모르겠어요. 저 친구들이 저 출근하려고 하는데 막고 있어가지고. 아 출근하려고 하는데 막고 있었다? 한노에서? 네. 근데 저쪽 얘기는 여기 한노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민노가 와서 일 못하게 끄집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무 다르고요. 저 다른 얘기인가요? 뭐가 나오게? 그럼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까요? 저요? 네. 저 내일 출근할 거예요. 아 내일도? 네. 그럼 서로 계속 이렇게 천돌이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 안에서 저기는 뭐 그 강제로 교육을 받았지만 근로계약을 작성 안 했잖아요. 근로계약 작성하고 장성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하고 고용 안 한다는 건데 와서 고용 시켜달라는 그런 거죠. 뭐 언제까지 이러고 계신가? 그건 모르겠어요. 저희도. 서울하고 전국에서 이렇게 몰려오는데 조합원들 일하고 있는 조합원들도 피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온 것뿐이지 우린 보세요. 사람들도 다 팀장들만 왔고 저기는 전국에서 조합원들 다 왔잖아요. 1,000명 정도 왔고 우리 뭐 70명 갔다 뭐 하겠습니까? 뭐 하고 우리가 70명이라 뭐 70명이 뭐 이게 다예요. 아니 이것만 봐도 파악이 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뭐 경찰 분들 없으셨으면 아마 우뚝으로 맞았을 거예요. 지금 아침부터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저기 우리가 뭐 말을 했습니까? 무서워 무서워. 사람 요구할때 쟤네들 한 천명 갖다 공수 담고 다 뿌려놨는데 죽인다고 그러는 놈들인데. 고맙습니다. 경찰관들이 나가가지고